네, 본 게임년 라이벌전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경기를 치른 양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조정현 선수 이제 단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예. 비가까지 단 1승. 그렇죠. 3대 0 스코어로 이 송병 선수의 공세를 막아낸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3대 0 스트레이트 승이 가능할지 조정현 선수와 맞서는 송병 선수. 예.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식의 그런 미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서 연습은 사실 조정현 선수는 이 세 번째 맵에 집중했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렇죠. 예. 송병 선수는 오히려 이 예, 테란으로 플레이를 해서 김동수 선수의 프로토스를 이 맵에서 뭐 몇 번을 이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 스트레이츠는 테란 맵이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예, 자신의 테란으로 김동수의 프로토스를 이길 정도면 좀 내심 프로토스면 예, 불안할지도 모르겠죠. 네, 다음 게임 라이벌전 3차전 다이어 스트레이츠에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장면 드립니다. 3라운드 다이어 스트레이트 조정현 선수와 송병석 선수의 대결. 먼저 5시 조정현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5시에서 경기를 진행할 조정현 선수 테란입니다. 그리고 송병석 선수는 7시군요. 7시 송병석 프로토스. 5시와 7시, 7시와 5시에서 경기를 진행할 두 선수들입니다. 예, 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병준 선수와 김동준 선수의 종종만 바뀐, 예, 그때 그 드랍시 벌쳐 내기로 그냥 끝나버렸죠? 네. 예, 그 위치와 같은 위치네요. 자, 지금은 조정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조정현 선수 2맵에서 필승의 의지를 다짐하고 많은 연습 그 시간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올지 또다시 송병현 선수는 넥서스에 바짝 붙여서 파일론을 짓고 있습니다. 송병석 선수 7시, 조정현 선수 테란 5시. 현재 게임 스코어는 2대0으로 조정현 선수가 앞서고 있고 단 한 경기만 더 이기면은 이번 라이벌전 최종 우승자는 조정현 선수가 됩니다. 그 이 뭐 3대 프로토스를 뭐 임성춘, 김동수, 뭐 송병석 이렇게 꼽는다고 많이 많이들 꼽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뭐 기온 패트리 정도까지 넣어서 4대 프로토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네. 뭐 아무튼 그 4명의 프로토스 중에서 어떤 지상전, 그리고 어떤 지상전에서의 물량전 힘싸움 같은 경우는 송병석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최강인데, 네. 선맵에서의 프로토스는 송병석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편이라네요. 아,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송병석 선수, 연습량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1, 2차전 잠깐 그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서 그 정도면 이제 신고식은 끝났고, 이제는 실력 120% 보여줘야겠죠. 예, 예. 신고식을 이 라이벌전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다지, 예, 좋지 않죠? 네, 네, 성공한 모습이 아니고요. 네. 자, 외곽 부분에 베럭스를 짓고 있는, 예. 예. 김동 선수도 왔네요. 네. 경기 안 보고 서로 얘기하고 있군요. 아, 경기 된 이야기겠죠. 예, 그쵸. 경기에 대한 얘기. 프로게이머들 항상 모이면은 뭐 다른 얘기도 좀 할 것 같은데 항상 스테이기하죠. 예, 예, 그 참 그 지금 뭐 김동수 선수도 이제 오랜만에 네. 예, 나온 김에 지금 당장 뭐 경기 내용 좀 루즈하니까요. 다른 얘기 약간 말씀드리면은 그 4대 프로토스라고 했을 때 참 이 선수들의 색깔이 또 다 다릅니다. 네. 되게 묘해요. 그 임성춘 선수가 어떤 이 프로토스의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 한방 러시, 네. 예, 낭만의 한방 러시 뭐 이런 거 좀 보여주면. 김동수 선수가 뭐 가림토스 그래갖고 질럿 러시 뭐 강력한 질럿 뭐 이랬는데 사실 그런 초반에 삼질럿 러시 이런 거는 그 송병석 선수가 더 센 걸로 사실은 알려져 있고요. 네. 김동수 선수는 오히려 어떤 컴퓨터 프로토스라고 할까요? 계산적인 프로토스. 이 왜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어떻게 살아남아 하는 맵들에서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막 임성춘 선수나 박영호 선수 등등이 막 극복해오는 이런 전략들을 되게 김동 선수가 짜낸 것들입니다. 네. 네, 굉장히 지능적인 선수고 기온 패트리 선수는 약간 그 어떤 마법사 같은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것도 흑마법사 같은 이미지죠. 네. 예, 상대방의 어떤 방심하고 있는 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쪽을 푹 찔러가지고 그냥 예, 심리전으로 승리를 따내는 선수고 송병석 선수가 보면은 가장 프로토스다운 프로토스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힘과 뚝심, 물량 어떤 예, 지칠 줄 모르는 파워 예, 건전지나 발전소를 생각나게 하는 예, 선수가 송병석 선수죠. 네.
자, 1, 2차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덜 보였고 3차전에서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 차근차근 스타포트까지 짓고 있는 조정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조정현 선수고요. 그리고 조정현 선수 자신의 배럭스로 1시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 예예 뭐 그쵸. 지난번에 유병준 선수도 7시에서 위로 이렇게 바락스를 날렸죠. 네. 그냥 테란 유저들이 옆이 더 가깝다는 어떤 그런 측면 때문에 먼 곳을 그냥 먼저 보내는, 그래서 그쪽에 적이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 같은 특성이 있는 것도 같네요. 네, 역저 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의 병력을 태웠어요 지금 송병수 선수. 자, 초반 이번에 좀 먼저 공격을 한번 해볼 생각인지 이제 병력을 태보다 정찰전 위로 보냅니까 송병석? 아예 지금 같은 경우는 심리가 이런 심리가 된 겁니다. 조정현 선수도 아마도 어떤 드랍 공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첫 번째 이 배럭을 7시 쪽으로 날렸는데 거기가 비어 있더라. 예, 그러면은 드랍십은 1시 쪽으로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좀 멀죠. 예. 예, 오히려 먼 쪽을 먼저 확인을 하면은 가까운 쪽으로 드랍십이 날아갈 수가 있는 뭐 이런 심리로 이쪽으로 날린 건데, 송병석 선수는 오히려 상대방이 5시 지역이었다면 가까운 쪽인 7시 쪽으로 먼저 배럭을 날렸을 텐데. 네. 예, 그런 확률을 생각을 하면서 11시 쪽으로 먼저 셔틀을 날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그 두 선수의 어떤 심리에 따른 예 그 이 결과가 참 묘하게 됐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 실력뿐만이 아니라 운도 많이 그렇죠. 예. 경기 승패에 좌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번가 삥 돈을 하고 어느 정도 공격 타이밍이 딜레이가 됐고 예, 예. 대각선으로 본진 쪽으로 귀환합니까 지금 송병석 선수의 셔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바락으로 셔틀의 존재를 확인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본진에 투팩토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조정현 선수 5시 예예 드랍십을 꾸준히 뽑아서 뭐 다량의 드랍을 생각 계획을 하거나 뭐 프로토스가 멀티를 할 때 멀티를 봉쇄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전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양 선수 아직까지 서로 여유가 있다는 듯이 뭐 옵저버의 존재 예, 예. 테란이 뭐 스캔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컴세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알죠. 네 흐름을 예. 예.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옵저버가 또 3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 송병석 선수 첫 번째 멀티 작전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조정현 선수가 첫 번째 드랍을 시도하나요? 지금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조정현 선수. 예, 만약에 4벌처라면은 송병석 선수 또 피해 없이 막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네. 아 일단은 위치 저 드랍십의 존재는 확인한 송병석 선수 드라곤을 한 방 쏘았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현 선수가 그냥 예, 대륙이 보이자마자 드랍을 먼저 하고 드랍십을 예, 본진으로 돌리는 편이 나았었는데 너무 깊숙이 드랍을 하고자 욕심을 부린 게 예, 좋은 예.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냥 끝에 붙어서 좀 천천히 왔으면은 송병 선수가 좀 기습에 의해서 프로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 그 드랍십에 어떤 요소를 태웠나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냥 빈 드랍십 혹은 뭐 공격할 의사가 없는데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예, 왔다 갔다 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다수를 모아서 하는 뭐 이런 드랍 예. 하나를 더 데리고 가나요? 조정현 선수? 지금 같은 경우 고쳐서 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첫 드랍십에는 벌처들이 주로 타고 예, 있고 예. 예, 상대가 드래곤 중심으로 예, 운영을 해주니까 탱크도 함께 싣고 온 예. 예,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다시 이번에는 두 대를 통해서, 자, 미네랄터 미네랄 뒤쪽으로 갑니다. 송병석, 자, 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탱크 내려오고 탱크가 벌쳐입니다. 피드까지 됐고요. 한 방, 또 폭사죠. 자, 이 드랍을 막아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많은 일꾼의 예, 피해를 당한 송병석.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현 선수가 이 프로토스의 유닛들을 무시하고 프로브들 많이 모여있는 곳을 1점사 해준 경우죠. 네. 그렇죠, 예. 강제 공격을 해준 거였죠. 네, 자, 벌처, 그리고 탱크 잡아는 냈습니다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송병석 선수. 예, 예. 예. 프로브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떤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면요. 예, 프로토스가 크게 손해본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예,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예, 테란이 예, 팩토리를, 투 팩토리를 섬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포트는 하나, 팩토리는 둘,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져갔으면은, 섬전, 평범한 섬전을 생각하고 플레이를 한 프로토스가, 예, 이렇게 당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네. 당연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 테라는 멀티가 늦어진다는 거죠. 네. 예, 프로토스는 멀티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이죠. 예, 예, 예.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프로토스의 멀티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혀 주고, 예,
그러면서 자신은 좀 다소 늦기는 하지만 공고하게 멀티를 가져가고 네. 예, 요렇게 그 진행이 될 때 테란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고 프로토스의 멀티를 별로 제압하지 못한다면은 초반에 아무리 테란이 재미를 봤다 그래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자주 돼요. 예, 네. 게다가 또 이 송병 선수 셔틀이 두 기색이 모이면서 속도 개발도 끝났고요. 얼마든지 드랍십에 대응할 수 있는 예, 체제가 이제는 갖춰지지 않았나는 생각 들거든요. 네, 이제 멀티 싸움으로 상황이 이제 바뀌나요? 자, 멀티를 지키고 빼앗고 하는 상황. 아, 넥서스까지 만드는 성공을 했고 아래쪽에 또다시 드랍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 선수. 오, 이번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쵸? 자, 두 곳에 아, 세 드랍. 지금 3기군요. 예, 테란이 멀티가 늦춰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 프로토스의 멀티를 최대한 봉쇄하는 것이 예, 뭐 당연한 뭐 어떤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 이쯤 됐으면 송병석 선수는 이 지역은 포기하는 게 낫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송병석 선수는 이렇게 됐으면은 뭐 스카웃이나 뭐 스카웃은 가격과 빈드 타이밍이 힘들다 치더라도 뭐 그 커세어나 공중 유닛을 좀 만들어서 예, 테란의 드랍십이 예, 자유롭게 공중을 유영하는 거로 갖다가 그런 플레이에 부담을 줘야지 됩니다. 예, 예. 네. 아, 넥서스 파괴됩니다. 오히려 예. 넥서스가 다 만들어지길 기다린 것 같은 조정현 선수의 작전. 예, 이렇게 되면 테라는 이 지역에 멀티를 그냥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예, 뭐, 어찌되었든 간에 그 패치 이후에 빨라진 드랍십의 스피드. 예,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멀티가 없는 프로토스가 좀 뭐 스카웃이나 이런 비싼 유닛을 생산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크죠. 네. 자, 다시 한번 9시에 새로운 멀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수성선 3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아, 스탠딩 되죠? 그냥 뭐 바로 분명히 이 지역에 멀티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조정해서 이러면은... 연습. 그쵸. 이게 바로 연습을 많이 했다는 증거죠. 예. 그, 와, 본진으로 와버리네요. 네. 드랍십이, 예. 아, 멀티를 가장 본진 쪽으로 맞으면서 그대로 병력 내려놓습니다. 예. 주병력이 그 멀티에 많이 있었다 이거죠. 네. 아, 이 본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 송병 선수 또 병력을 실어 날아야 될 텐데 날리는 모습 아주 화면에 그다지 잘 보이지 않고 예, 있습니다. 예. 병력 빼는데요, 송병석. 송병 선수 여기서 리버를 한기로 생각 안 했나요? 네, 오는군요. 어디서 위에다가 탱크 옆에 내려놓습니다만은. 아, 예. 이거는 맞긴 맞겠군요. 네. 아, 옵저버가 또 없기 때문에 이 스파이더마인에 의한 또 이렇게 드라군의 어이없는 피해가 좀 있었죠. 네, 드랍십 또 나머지 하나 드랍십까지 파괴해냅니다. 예, 드랍십도 예. 몽땅 잡았으면은 이 정도면은. 예, 이번 교전은 송병수 선수가 그렇죠. 이득을 많이 봤는데요. 조정현 선수가 뭐 유닛을 추가로 생산한다든가 이런 컨트롤 해주다가 드랍십을 3기를 다 잃게 된 것은 좀 피해가 좀 큰 것 같네요. 네. 이제 아, 옵저버가 새롭게 멀티를 시도할 맵의 중앙 부분을 보다가 파괴가 됐고 또다시 갑니다. 이번엔 송병석 선수의 견제겠죠. 3시 갑니다. 아, 저 커맨드 센터 운명이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예, 건물 파괴하는 데는 뭐 히드라가 왕이다 뭐 이런 얘기 있긴 하지만 예, 그 드래곤도 건물 진짜 빨리 파괴시키거든요. 예, 네, 5기가 1점 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정거리 곧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빨간색 HP. 이야, 드라군, 파괴는 멋있겠네요. 예, 드라군 사거리도 개발이 된 상태고 뭐 또 드라군 다시 실어서 예, 바로 또 가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냥 내버려 두나요? 네. 자, 일단은 또다시 멀티 공격을 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예, 9시 멀티 교전 지원합니다. 이쪽 지역을 방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송병 선수가 판단을 했나 보네요. 아, 그럼 그 어떤 예, 좀 단순 무식한 예, 이런 그 어떤 병력 싸움을 그 두 평지맵에서는 두 선수가 보여주지 않더니 섬에서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네. 이러면은 테란의 입장에서도 레이스 한두 개만 뽑아놔도 굉장히 그 큰 도움이 되고요. 네. 프로토스도 커세어 한두 개 만들면은 진짜 편하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더 공중 유닛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막 드랍으로만 병력으로만 그냥 싸움을 뭐 하고 있네요. 참, 네. 참 묘하게들 하네요, 플레이. 네, 아직까지 공격형 어떤 공중 유닛은 나오지 않고 있고 또다시 드랍십 약 3기를 모아놓은 조정현 선수 자, 멀티를 지키기 위한 작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자, 불붙은 코멘트 센터가 날아갑니다. 그 뭐 섬이다 보니까 어떤 지상전에서의 힘싸움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 드랍에 의한 힘싸움 상당히 재밌는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감안을 했을 때 조정현 선수가 아까 그 드랍십 3기를 잃은 것은 예 정말 피가 크지 않나. 그죠. 예. 예. 그거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미네랄만 예 200 사용하면은 그 셔틀을 한 대 뽑을 수 있지만 테라는 그 소중한 게스가 네. 예 100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아주 그 테란의 드랍십은 비싼 유닛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또 예. 게다가 테란의 경우에는 멀티를 했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터렛을 건설하게 되면은 지상 유닛이 내리면서 터렛은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양상이 있지만 이 포톤 캐논은 양용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멀티를 테란이 뚫어내려면 드랍십 대여섯기 상대 셔틀보다 더 많은 예 배수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드랍십만 살았더라면은 지금 뭐 정말 다량의 그러네요. 드랍 공격을 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섯기의 드랍십을 가지고 많이 내립니다. 이번에 또다시 드랍 공격하고 있는 조재민 선수 이번에 추가적인 셔틀이 오면서 다시 방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1차전에서는 거의 비슷한 상황 2차전에서는 조재민 선수 약간 패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드랍 공격 이번에는 또 드랍십도 빼줘야죠. 그렇군요. 자, 드랍십도 위기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벌처에 의해서 예, 프로브들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들이 드랍십도 쳐다니고 있을 시간이 없었대요. 네, 예. 드랍십은 살아서 갔고 그쵸, 상대편 예. 마찬가지로 조정현 선수도 드랍십 컨트롤해줄 시간 없었고요. 네. 그럼 이번 드랍은 또 어떤 승패를 한번 좀 판정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우선은 테란이 아무래도 문을 계속 두드리는 쪽이 네. 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정현 선수가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멀티가 또 완성이 된 이 송교 선수 이 지역은 또 이제 뭐 견고하게 방어를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섬에서 시스템크의 포격이 가능한 예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9시 뭐, 3시가 예, 그러나 뭐 9시 섬 멀티는 송경석 선수의 메인 베이스인 7시에서 이제 시스템크가 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본진이 밀리지 않는 한은 뭐 그런 공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네요. 예, 드랍십 셔틀 4기가 올라갑니다. 4기가 올라가다 그쵸? 우측에 있는 멀티 예. 드랍십 보자마자 커맨드 센터를 띄우고 있는 조정현 저 조정현 선수의 중앙섬 두 개의 멀티가 왼쪽은 좀 잘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예, 또 다른 멀티는 좀 지켜내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렇게 섬에서는 테란이 좀 멀티 관리가 좀 힘들더라 네. 예, 이런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나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테란이 그 드랍한 병력들이 직시교했던 프로토스의 병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은 분명히 넥서스는 파괴됩니다. 네. 그러나 테란은 센터를 띄워서 날렸다가 다시 뭐 상황 봐서 쓱 와서 또 내려놓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게 뭐 과거에는 장점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그 장점 좀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커맨드 센터가 또 다시 이동을 하고 있고 파괴될 뻔했던 커맨드 센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멀티를 또 다시 시도하고 있는 송경 선수였고 드럭스를 끝까지 생각합니다만 사정거리 파괴될 듯 보이군요. 예, 이건 파괴되네요. 네. 한방 파괴됩니다. 뭐 드라군이 굳이 공격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빨간 게이지가 된 테란의 건물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파괴되죠. 네. 자, 그리고 또다시 드랍십 4기가 갑니다. 본진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 조정현 선수. 예. 닥템플러를 드디어 만들었네요. 네. 하이템플러도 한 개 있고 이번에는 좀 피해가 크겠는데요. 방어할 수 있는 유닛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예. 닥템플러가 있다 하더라도 컴퓨테이션에 분명히 달아났을 게 틀림없고요. 예. 선수 그냥 왜 예, 무슨 의도로 이 맵에서는 진짜 우리 한번 팀싸움이나 더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약속이라도 했나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SCB를 저렇게 대동해가지고 털에 찍고 저렇게 하느니 예, 골리앗 몇 기만 생산해놓으면은 그 CG탱크 CG모드 된 데다가 그 셔틀로 유닛 실어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플레이 못하거든요? 호참 참, 예. 드디어 레이스를 뽑네요. 네, 이제 공격형 비행 유닛을 처음으로 뽑고 있는 조정현 선수. 상대편 셔틀을 통한 어떤 멀티 방어, 본진 방어에 이제는 조금 일침을 가해야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11시에 돌아갈 준비하고 있고요. 멀티 송경석. 뭐, 계속적으로 이 조정현 선수가 송경석 선수의 그 진영, 뭐 멀티면 멀티, 본진이면 본진 이런 식으로 두드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어떤 상황을 잠시 종합을 해드리면, 네. 예. 뭐 자원 우선 가운데 자원이 많은 그 멀티를 한 테란 예 그리고 두 개의 멀티를 한 프로토스 자원 상황은 분명히 서로 비슷합니다.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이 섬에서 프로토스가 무서운 점이 바로 하이템플러가 나왔을 때 그렇죠. 방어가 예. 정말 막강하다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게 정말 예, 예 그렇게 현재까지는 팽팽하긴 했지만 더 이상의 마음 놓고 하는 이 테란의 드랍십 예 그것은 좀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이 하이템플러가 나온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이 송경석 선수가 여기저기 게이트웨이 늘려서 유닛도 많이 뽑고 예 뭐 업그레이드 충실해주고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프로토스가 좀 유리해지지 않았나 네 자 중요한 자원줄에 병력 내려놓습니다. 드랍하고 있는 사이닝 스톰으로 탱크를 일단 견제하는 송경석 많은 발업된 질럿이 내렸어요. 깊숙하게 들어가서 탱크 나머지 탱크 하나까지 제압을 합니다. 우리가 터렛은 뭐 공격력이 없고 예. 대지
예. 이렇게 되면은 테란 이제 자원줄이 끊기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장단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이 포톤 캐논이 예, 대공도 되고 돼지도 된다는 이런 예,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주 좁은 섬, 자그마한 섬에다가 테란이 터렛 도배를 해놓은 상황. 그리고 프로토스가 포톤 캐논 도배를 해놓은 상황. 이게 이럴 때 서로 간에 어떤 드랍식 셔틀만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캐논을 도배해놓은 데는 결국 뚫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드랍식들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파괴 직전에 유닛 하나 내려놓으면은 그 포톤 캐논들이 예, 내려온 유닛을 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드랍식은 파괴되지 않고 따로 컨트롤 해주지 않는 이상은 유닛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사일 터렛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중 유닛만 쏘게 돼 있기 때문에 셔틀은 결국에 가서는 파괴가 된단 말이죠. 네. 예, 작은 섬일 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미사일 터렛이 더 무서울 수가 있는데, 예, 금방 김창선 해설위원의 말씀대로 터렛과 하이템플러가 함께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진짜. 예, 캐논과 예. 하이템플러요. 예. 아, 그쵸. 예, 캐논과 템플러 갖춰진 상황이라면 거의 그쵸, 예. 무적의 방어. 그게 바로 예. 이제 프로토스가 섬에서 정말 무서운 점. 진짜 무섭죠, 예. 그게. 네. 자, 그리고 맵 중앙에 조정현 선수의 기지는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약간 뭐 위쪽에 피해를 당했습니다만 버티고 있고, 또 해서 들어오신 4기가 날아가는데 이것은 공격, 형일지 보겠습니다. 예, 공격을 하러 가는 것 같고요. 이 송병수 선수도 드디어 좀 이 자원줄이 좀 뚫린다 싶으니까 스타게이트 예 지금 소환하고 있네요. 네. 자 이건 11시 부근으로 날아갈 듯한데요. 저쪽에 방어선은 어떨지 드라군이 몇 기가 있고 예. 하이템플러 우리 다크템플러가 위치인 상황입니다. 12시 일단 병력을 멈추어 놓고서 유닛을 정지시켜 놓은 이후에 아 바짝 붙여 적에 붙여서 가 있다는 뜻인가요? 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식의 어떤 지금 같은 상황은 약간의 이제 혼전 장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 사이언스톤 예. 개발 됐네요. 네, 사이언스톤이 터지면서 탱크, 탱크 1.4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 어떤 병력들이, 드래곤과 질럿, 예, 템플러도 있고, 뭐, 이런 유닛, 전 유닛 막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크 템플러가 뭐, 한두 개씩, 서너 개씩 이렇게 쓱쓱 섞여 있는. 네. 이런 상황이 굉장히 테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좀 짜증스러운 이렇게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패스트 다크 템플러, 패스트 다크 템플러 드라 뭐 정면 돌파 테란으로서는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죠. 그 네. 경우에는 다크 템플러만 신경 써 주면 된다는 건데 지금처럼 여러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막 그 병력들 하나하나 컨트롤하면서 야, 이런 경우에는 템플러를 강제 어택을 어떻게 해 줘야 되고 이런 데 컴셉도 써 줘야 되고 그러면서 네. 다크 템플러 컴스 사라지기 전에 다 템부터 없애야지. 이런 식의 이제 플레이 해주는 게 굉장히 테란이 어려워요.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송경 선수가 다크 템플러를 꾸준히 뽑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프리 비콘까지 만들어 놓고 스타게이트에는 생산의 불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병석. 예, 뭐 자원을 지어 짜내서 지상 경력과 셔틀 뽑으면서 대량의 캐리어를 한 번에 생산하기 보다는 우선은 역시 이제 마지막. 예, 템플러를 먼저 잡아야죠. 그 위에 과감하게 쐈습니다만은, 네. 자신에게도 피해가 있었고. 예, 템플러는 오히려 템플러끼리 서로 잡아내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네. 사이언스톰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주긴 했습니다만, 그곳에 있던, 한시 부근에 있던 송벽 선수 유닛은 대부분이 희생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 참 송벽 선수도 아쉬운 게, 커세어가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기만 있으면, 예, 순식간에 저 레이스들 몰살이거든요. 네. 갈 곳을 잃은 질러지 도망가고 있습니다만은, 곧 파괴가 될 듯 하고요. 송병 선수도 이제 공격형 유닛을 만들지 않을까, 비행 유닛을. 예, 예. 또 다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병석.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당연히 뭐, 방어 면에서도 수월한 프로토스가 유리에 저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예. 배틀! 예. 배틀? 예, 예. 피닉스 랩을 지금 애드온 시켰는데. 네. 글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배틀은. 그쵸. 예. 예. 좀 다크 템플러죠. 예. 그, 많이 뽑아줬지 않습니까? 송병석 선수가. 예. 그렇게 되면 다크 템플러 쓱 합체를 시키면요. 쓱 합체 시키면은 굳이 마인드 컨트롤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 피드백으로 배틀 크루저가 만약에 야마토포를 개발을 해가지고 막 이 쏴대는 이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냥 쓱 움직이고 있다가는 한꺼번에 100 몇십, 200씩 그냥 HP 팍팍 잃을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캐논의 템플러가 버티고 있는 상황일 때는, 그렇죠, 예. 배틀도, 예, 썩 좋은 선택은 아닐 수가 있죠. 네. 뭐, 섬에서 이런 테란의 전술도 있거든요. 처음에 애초에 더블 커맨드를 해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이 프로토스의 이 드랍십, 아, 그 셔틀의 예. 어떤 드랍 오는 것을 막고요. 예. 그 상황에서 패스트 배틀크루저에서 타이탄폴러가 나오기 전에 뭐 배틀크루저 선어기로 프로토스의 멀티만 살살에 제거하는 예, 이런 식의 전술은 분명히 예, 좋은 전술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프로토스가 모든 걸 갖춘 상황에서 배틀크루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도 섬에 포톤 캐논이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예, 야마토 캐논을 예. 개발해갖고 그 캐논들을 제거하고 드랍십이 떼어내고 예, 예, 이런 드랍을 하는 예,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컴셋을 이용해서 빛을 밝힌 다음에 야마토 캐논으로 저 템플러를 먼저 잡아주는 예, 이런 플레이라는 예, 테란 유저도 간혹 있긴 있거든요. 네. 자, 조정현 선수 나름대로 여기서 필승 카드가 배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배틀을 뽑은 듯 보이는데요. 아 드랍이 또 됐네요. 지금 상황은 3시 예, 멀티 보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 테라는 좀 멀티 하나 하기에도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배틀이 남았습니다. 아, 사인스톱. 아, 두 번 연속. 야, 그것도 절묘하게 양쪽으로 나눠서 피하네요. 네, 아, 또다시. 지금 템플러가 둘이었군요. 아, 그럼 쫓아가면서. 아, 정말 날아다니는 건물처럼 이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도 역시 버티고 있는 배틀입니다. 자, 아래쪽에 합체하고 있는 송병 선수의 유닛. 정말 1.4. 자, 운명이 어려서 확정된 듯 합니다. 예, 잘하면 송병선 선수가 진짜 마인드 컨트롤 한번, 예, 개발해 봅직도 한대요. 예,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그렇죠, 예. 자원도 되고, 예. 아, 역시, 야, 예. 다크아콘. 네, 다크아콘입니다. 예, 예. 아. 피드백을 물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예, 마인드 컨트롤 쪽이 상대방에게 좀 정신적인 데미지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틀크루저 뺏김은, 예, 눈물이 쪽 빠지죠, 진짜. 네, 자. 다크 아콘은 제가 중계를 한 이후로 처음 봅니다, 중계에서는. 예. 자, 다크 예. 아콘의 모습까지 화면에 나오고 있고, 자, 캐리어, 자, 양 선수들, 뭐, 최상위 유닛들을 많이 뽑은 상태에서, 이제는 수싸움에서 어떤 질싸움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예, 예. 투니버스와 온게임넷의 어떤 스타크래프트 중계 프로그램 역사상으로는 다크 템플러가 지금 세 번째로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네. 예, 제가 한 거에서는 분명히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 한 번은 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에서 뭐 서로 간에 상대방 템플러에게 피드백을 거는 용도로 이제 다크 템플러들이 뭐 사용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예 99년 예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때 그때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이었거든요. 예 이무진 선수와 정재철 선수의 경기에서 네. 정재철 선수의 캐리어를 이무진 선수가 다크 템플러로 아 예 예 다크 템플러로 빼앗는 예 이런 장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참 그 많이 나오고 공식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모습을 그렇죠, 드러내지 예. 않는 다크 아칸인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에서 그나마 좀 종종 나오고 또 이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할 때 드라곤에서 질럿으로 막 전환하는 타이밍에 질럿에게 멜스톰을 걸 수 있는 예, 이런 마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지금 조정훈 선수는 배틀 이후에 발키리도 한두 개 좀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 그 공중전이 아마 본격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자, 각각 자신 있는 유닛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양 선수들. 예. 하지만, 뭐, 이, 프로토스의 경우에는 이 셔틀에 템플러를 태워 다니면서 캐리어와 코세어를 지원 사격해주는. 네. 예, 이런 컨트롤이 아주 쉽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셔틀에 타고 있는 유닛들이 아깝기 때문에 셔틀이 먼저 예, 집중 공격 당해서 파괴되면은 진짜 눈물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로 셔틀에 있는 템플러와 그 다크아콘들 내려놓을 법도 한데 아, 예, 예, 템플러들만 내려놨군요. 네. 자, 전적으로 그 상대편의 배틀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예. 아, 자, 야마토 한 방에 여러 방이 한꺼번에 터지니 아, 사이스톰 그 위에 장렬하고 있고요. 예, 예. 조정현 선수가 여유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 사이언스 베스를 좀 한두 개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네. 템플러에게 EMP 예, 한번 예. 예, 템플러에게 EMP 샷카이브 딱 때려주면서 전면전을 붙게 되면은 테란이 해볼만 하거든요. 네, 사이언스톰의 이은 아, 컷에 1.4 배틀, 배틀 아래쪽에 배틀이 딱 가게 되고 예. 또 위로 옆에 있는 배틀에게까지 배틀을 HP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쫓아가지요! 쫓아갑니다! 아니면은 뭐, 이 드랍십에 골리앗을 좀 태우고 다닌다던가. 그렇죠. 이런 식의. 아, 그냥 맞으면서 상대편의 배틀만 잡는 게 중요하다고. 아, 예, 아, 아래쪽에 웹 치고서 1.4! 아, 왜 배틀은 안 쏘죠, 지금? 네, 자, 배틀 체력 얼마 안 남았어요. 배틀 타워지 1번씩 짠! 배틀을 하게 됩니다. 아, 배틀을 잡아내면 송병석! 예. 조정현 선수 안 되네 하는, 예. 그렇죠. 예. 네. 프로토스에게 멀티를 내주면서 장기전을 가면은 테란이 정말 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죠. 네.
자, 주요한 주력군을 한시 방어에 동원했습니다만 그 아까운 배틀이 모두 파괴된 상황. 이야, 송병석 선수 독특하게도 지금 예, 실드가 1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뭐 공중지상의 어떤 공통 예, 이라고 할 수 있는 실드 개발을 했네요. 예, 뭐 하긴 뭐 건물도 예, 예. 올라가긴 하니까 근데 캐리어를 혹시 뽑으면서 그 배터리를 좀 운영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실드 배터리를 운영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다크아콘 드디어 한번 활용을 하나요? 아, 저 혹시 그 일꾼? 예, 어딘가에서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는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슝 하고 소리가 나긴 났거든요. 네, 1시 부근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준 선수 병력을 많이 실어 날랐고요. 아, 일꾼을 뺏었네요, 지금. 아, 아직 아니죠, 아직은. 아, 예. 아직 뺏진 않았군요. 예. 예. 역대 프로드의 경기에서 일꾼을 뺏은 다음에 뭐 센터를 커맨드 센터를 짓거나 아니면 뭐 예. 예, 그런 경우는 정말 없었죠. 네. 그거는 온 게임 내의 어떤 역대 스타 뭐 이거 예. 그걸 넘어서서 프로와 프로와의 경기에서는 진짜 본 적이 없는. 그렇죠, 예. 예. 어떤 방송을, 예, 보더라도 진짜 한 번도 못 본 장면인데요. 네. 자, 한번 그런 장면 한번 보겠네요, 지금. 네, 성병석 선수. 자, 1차전, 2차전 패배 이후에 3차전부터 이제 자신의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장면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조정현 선수가 1, 2차전의, 어떤 연승 가도를 1패를 당하면서, 송병석 선수를 1승을 하면서 꺾으면서 또한 자존심에도 상당히 심한 데미지를 주는 네.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게이머 김가병 선수와 쌈장 이서 선수의 게임을 옵저버하면서 예, 아. 배틀넷 옵저버하면서 예, 이 이서 선수가 다크아콘으로 드론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적으로 테크트리 올려서 가디언으로 네. 이드라리스트를 잡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김가병 선수가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의 그 비난 예 그거 엄청났었거든요. 네, 지금 생방송으로. 비난보다도 그 어떤 조롱이겠죠. 그렇죠. 예. 자, 김가병 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 송병석 선수. 예. 맵을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조정현 선수의 세력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본진. 이미 뭐 자원 채취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아, 골리앗 만들었습니다. 아, 예. 결국 해법으로 이제 골리앗 생각한 건데. 아, 만약에 조정현 선수가 여기서 이제 일꾼 유닛을 빼앗겨서 상대방이 예, 커맨드 센터를 짓는 예, 그거를 허용하게 된다면은 진짜 조정현 선수는 참 그 테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치욕적인 기억 두 개를 예.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19년도 그 코리아 오픈 때 그 최지명 선수에게 예. 예, 울트라 러시도 맞고 예, 인페스티 테란. 그렇죠. 예, 예. 커맨드 센터를 퀸에게 감염당해서 그 감염된 테란 병사가 예, 테란 본진으로 빨리 지지 치쇼 뭐 네. 예,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예. 예, 그런 수모란도 겪은 바 있었는데. 네. 하지만 은 경기 끝까지 진행을 해봐야 예. 되겠고요. 자, 이제 그 프로게이머로서의 자존심을 건데, 상당수의 드러쉽입니다. 예. 마지막 카드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거는 하이템플러만 좀 잘 피해 다니면. 근데 여기 보턴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턴을 상당히 지어놨거든요. 그냥 차라리 내려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든 병력이 내리기 시작하면 캐논은 드랍십을 더 이상 쏘지 않거든요. 예예. 예. 게다가 뭐 아직 하이템플러는 저 지역에 도착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아, 캐논을 야마토 캐논으로 없애고 보통 캐논으로. 예. 한 방에 원샷 언킬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쫓아버리기 위해서 커세어가 동원되고 있고 하지만 체력이 워낙 대단합니다. 배틀. 송병석 선수 이제 소위 말하는 막멀티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 예. 송병석 선수도 이 유닛 저 유닛 게다가 뭐 업그레이드하고 다크아콘 뭐 이렇게 뭐 마인드 컨트롤 소환했는지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7시에서 시작해서 9시 자원 다 캐고 11시 자원 다 캐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 새로운 멀티만 이 조정현 선수가 좀 막아내 준다면 아직 테란도 희망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그러네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아까 차라리 그냥 멀티 그 지역에 그냥 내려버리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조정현 선수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송병석 선수가 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타격이 될 만한 예. 지역은 아니거든요, 지금. 11시 스타팅 포인트 지역이긴 한데요. 자, 이곳에 다크아칸 하나 정도 있고, 자원 채취는 이미 뭐 거의 마무리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1시 멀티를 제압하기 위한 조정현 선수의 작전. 아, 캐리어까지 동원되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다크아콘은 무엇들을 하고 있나요?
혹시 그 각하콘을 만들어놨는데 깜빡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을 개발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예, 건가요? 예. 그런 걸 수도 있긴 있거든요. 예, 각하콘으로 배틀크루저를 뭐 마인드 컨트롤 해주는 것도 분명히 좋지만 가득 유닛을 태우고 있는 드랍십. 그렇죠. 예, 딱 잡아내주면 그 안에 있는 유닛도 진짜 아니겠습니까? 네. 예, 더 크죠 그게. 예. 예. 다이뉴 스톰으로 몰려서 움직이고 있는 조정현 선수 유닛들을 결국 잡아내고 있습니다. 송병성 역시 결국 이거를 막아낸다면 예, 추가 멀티를 확보한 프로토스가 이기게 되는 예, 그런 결과가 초래하겠네요. 10기 가까운 드랍십이 11시로 내려가 공격갔습니다만은 지금 빈 드랍십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11시 송병성 선수의 건물은 아직까지 건재하고 자, 또다시 공격이 됐는지 자, 경력을 통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정현 자, 이곳을 지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드라군도 있고요. 이번에는 또 조정현 선수를 상대로 송지영 선수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발키리가 나와서 12시 부근에 있는 멀티에 있는 상대편 송병 선수의 공격 유닛을 공격하고 비행 유닛을 공격하고 있죠. 예. 뭐 캐리어 두 기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코세어를 많이 생산한 것도 있고 송병 선수가 그만큼 그동안은 자원을 지워 짜냈다는 예 그런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송병 선수 자원 분명히 아주 풍부한 예, 네.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조정현 선수는 뭐 멀티 있어도 자원 거의 다 떨어져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예, 완전 기울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자, 송병혁 선수는 충분히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자원줄이 아직 많이 있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자원에 도전하고 있고 예. 조정현 선수는 자원 상황이 갈수록 현재 상태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만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테란이 1.98 패치 이후에 분명히 완전 선맵에서도 프로토스 상대로 해볼만해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런데 아무리 해볼만해졌다라고 할지라도 온리 골리앗으로 중요한 새로운 예. 자원줄이죠. 이런 플레이는 그 누굽니까? 그 최수범 선수가 곧잘하는 플레이인데 온리 골리앗으로 지상에 있는 건물들 하나하나 청소합니다. 예, 여기 예, 캐리어가 이곳을 예. 웹을 치고 캐리어를 잡아주려고 하는. 하지만 아직 웹, 네, 그렇죠. 자, 웹이 하나, 둘씩, 가동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 1.4, 1.4, 캐리어 1.4. 예. 저 다카코는 또. 네, 골리앗 한기라도 좀, 기왕이면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골리앗으로 골라갖고, 예, 마인드 컨트롤 해줬어야죠. 네. 자, 송병석 선수. 자, 이거 새로운 자원처럼 파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리 골리앗. 드랍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송병석 선수의 주방 우측에 예. 있는 멀티. 이 지역 뭐 파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송병 선수 이미 12시와 뭐 11시와 1시 사이에 있는 그 섬 하나, 그리고 1시 새로운 스타팅 포인트에 또 멀티 했고요. 네. 예,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뭐, 진짜 이 초중반 정도까지는 예, 섬이라고 할지라도 세란이 이제 더 이상은 분리할 게 없다는 이런 기분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렇기는 하는데, 중반 넘어서서 서로 간에 이제 멀티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테란이 프로토스보다 멀티 자원 상황에서 앞서는 상황이 아니고 후반까지 서로 똑같은 양의 멀티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 테란이 어렵죠. 네. 조정현 선수 일단 상대편 멀티 하나 장악했고 송병석 선수 야 여기 또 파괴가 된다면은 조정현 선수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는 들거든요. 네. 자, 이곳의 방어선이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시 스타트입니다. 아, 병력이 있긴 있죠. 예. 자, 이번 싸움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이닉 스톰! 터지고, 자, 템플러 1.4. 자, 이곳에서 골리앗과 우리 다양한 유닛 조합의 대결,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한시 이번 대결 중요합니다. 야, 그래도 확실히, 예, 지금, 예, 송병성 선수가 막아낼 것 같긴 같습니다만, 골리앗이 진짜 세졌어요. 네. 예, 정말 좋네요, 골리앗.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 골리앗. 지금 드라군 하나 말고 공격 유닛이 있습니까? 송병석 없네요. 예, 하지만 뭐 게이트웨이 3개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예. 금방 공격 나오죠. 네, 그러니까 시어 나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셔틀을 좀 1.4 해주는 것이 1분 잡는 것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경력을 빼고 그랬죠, 있고 예. 도망을 가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각각 또 나요 2타가 왔습니다. 2타의 병력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또 그냥 다카콘 파괴하고 말았는데요. 다카콘을 좀 활용을 좀 못하고 있네요. 뭐 아까 전에 다카콘을 소환해 놨다면은 마나가 풀인 상태. 예, 이거 스틸이 없는데. 예, 그것도 그렇고 그 아까 같은 경우에 다카콘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은 개발도 안 했으면서 쓱 보여주기만 함으로써 테란 유저에게 이제 부담감을 다시 줄 수가 있으니까 심리전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뭐 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카콘을 그런 용도로 쓰는 거는 의미가 없죠. 예, 계속해서 예, 허수아비를 보고 계속해서 도망을 가는 거는 참새나 하는 짓이지. 그 사람이 예, 똑같은 수법을 계속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7시 성병석 선수의 범진이고 또다시 조정현 선수는 벌초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세상에. 예, 성병석 선수 지금 뭐 지상륜이 풀업이죠. 네. 아, 삼삼업입니다. 예. 삼삼업이죠. 예. 네. 자, 다시 11시부터 11시를 버티고 이곳에 스타게이트를 많이 만들어놨군요. 송병석 선수. 아, 또다시 자, 한시 지역으로 병력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골리앗과 벌처군요. 골리앗과 벌처. 자, 이곳에 방어선을 막 쳐놓으려고 하고 있는 송병석 선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아, 직결되어 있는 곳에 터지는 사이닉스톰. 자, 송병 선수 과연 이곳을 버틸 수 있을까? 이곳이 혹시나 밀리게 되면 송병 선수도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 벌처를 좀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송병 선수 추가 병력 와가지고 막아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일꾼 피해가 이제 점점 피해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송병석. 야, 대단합니다, 조정환 선수. 네. 지금 외부로 약간 시간 딜레이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아, 기껏 도착한 주문 병력은 캐리 하나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예, 뭐 셔틀도 날아오긴 날아왔는데요. 네. 자, 과연 이 한시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인지 붉은 점이 많이 늘긴 했지만 왜 끝났고요, 타이밍? 자, 추가 병력은 이쪽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송정현. 캐란 병력들이 위쪽에 다 치우쳐져 있죠? 네. 여기서는 일꾼을 열심히 잡아내고, 일꾼과 지금 캐논을 잡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로 예. 아무리 그 선맵이라도 벌처 골리앗 함께 드랍해주면은 정말 좋고, 골리앗 뭐 데스 50밖에 안 먹는데 대공 뭐 최강이고, 벌처는 뭐 그 데스는 아예 먹지도 않고 뭐 선맵에서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미네랄 남긴 두 개 남거든요. 네. 예, 그 남는 미네랄을 벌처 쪽으로 활용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극후반이 갔는데 거의 두 대 단위에 가까운 그 드랍심에다가 예, 골리앗 벌처를 가득 채워서 드랍해가지고 어떤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예, 정도 그런 예. 공격이 연타가 날아갔는데요. 아주 그냥 우악스럽게 힘으로 또 예, 게다가 지금 예. 예, 양 선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조정현 선수 지금 아까 그 파란한 그 멀티 지역 또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위치는 또 방어가 쉬운 게 양쪽이 또 자신의 예, 그 멀티예요. 자원도 많고요. 네. 예, 그런 면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면은 조정현 선수가 또 해볼 만한 네. 예, 다시 또 역전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또 이제 한 가지 변수는 그 송병석 선수가 드디어 캐리어를 좀 모으기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죠. 예. 아, 예. 캐리어를 좀 모아야죠, 송병석 선수. 자, 과연 지금 송병석 선수는 11시와 그리고 11시 쪽 그 중앙에 있는 그곳에 두 군데 멀티를 돌리고 있고 아, 이곳 그 조정현 선수가 새로 편성이 시작한 진지인데 아, 골리앗이 오자 병력을 빼고 또다시 드랍십 갑니다. 드랍십 두 대, 아, 한 대밖에 안 잡혔는데 그래도 좀 예, 크죠. 한 대는 예, 병력을 좀 덜 내려놓고 잡혔죠. 네. 자, 골리앗도 잔뜩 내렸습니다. 아, 직결되는 이곳에 사인 스톱 또다시 아, 쫓아가는 세 번째. 아, 대공업자가 없죠. 예. 아, 사인 스톱 예. 하나로 잡은 셈이에요. 야, 이거 컸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송병석 선수가 마음 먹고 기다린 듯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이리 와라, 예. 이리 와라 이러면서 캐논도 소환해 놓고요. 그렇죠. 예. 템플러들 모아 놓고 그리고 캐리어들에 가려서 템플러들이 좀 잘 안 보이게.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놓고 그리고 캐리어들 아래쪽에 템플러들이 있었는데 템플러들 여러 개가 파이스톰을 파파파파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템플러 한 기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부대 지정을 해 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저거 새로 편성한 조정현 선수의 멀티를 약간 두드리니까 공격 방향을 한시로 잡았고 그걸 노린 송병석 선수 이제 멀티 제압 작전에 나섭니다. 아, 캐리어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골리앗 숫자도 있습니다만은 골리앗 숫자를 능가하는 듯이 보이는 캐리어 수. 예, 캐리어가 예, 이렇게 모였을 때 무서워지는 거죠. 예. 네. 아, 그리고 거세어가 옆에서 호의를 하고 있고 아, 이렇게 되면 새로 편성된 이 멀티가 밀린다면은 조정현 선수 예, 예. 레이스를 모아놨나요? 스캔을 좀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레이스 좀 모아놓고
한 번에 잡아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송병석 선수도 그 옵저버를 좀 다수 만들어 뒀었거든요. 네, 자, 돌리아츠도 바로 밑에까지 가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아, 정확히 터지는 사이닉 스톰 또다시 줄어들고 있는 조정현 선수의 골리앗 마지막 하나까지 파괴! 아,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유닛이 방어 유닛은 없습니다. 터렛 하나가 외롭게 지키고 있을 뿐! 그리고 2분밖에 없는 상황! 지지! 조정현 선수, 아, 조정현 선수,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GG 굿게임, 아, 깨끗하게 내가 졌다! 차이 나는 조정현 선수, 자, 큰 코에 땀이 흘러서, 아, 송병석 선수와 마찬가지군요. 땀으로 번복된 두 선수들의 대결, 경기 시간 44분이었습니다. 결국은 3차전에서는 송병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게임 스코어 2대1이 됩니다.